30년이 넘은 지역의 한 향토 기업이 경영권 다툼에 휘말리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기업 사냥꾼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과 정상적인 기업 인수라는 주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겨진 입구를 놓고 주주총회를 열려는 측과 회사 직원들이 대치 중입니다.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영업방해입니다. 결국 길거리에 의자를 놓고 주총을 강행해 대표이사까지 새로 선임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400억 원대에 부산 밸브 생산업체인 NSV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NSV를 새로 인수한 측 일부에서 갑자기 한 달 만에 북경 면세점 사업단에 지분을 넘기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회사를 맡았던 대표이사 측은 이 면세점 사업단이 단기간에 주가만 끌어올린 뒤 팔아치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장이나 거의 실질적인 사주 등이 코스닥 기업을 인수해서 상장 폐지시킨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 자료들을 다 아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직원들은 더 잘합니다, 저보다. 실제로 수년 동안 수십억 원대 손실을 기록한 NSV의 주가는 최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 인수하려는 북경 면세점 사업단 측은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상장회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으니까 어떤 기본적인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SPC나 사업거리로만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갈등 속에 회사는 가동을 멈춘 채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문서 위조와 횡령 등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권을 놓고 마지막 법적 다툼도 계속되고 있어 31년 향토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